예, 김종훈입니다. 아, 고영근 지사 영화 파묘에서 그 유해진 씨가 연기한 실존 인물이죠. 뭐 독립협회도 참가를 했고 그 1895년에 을미사변이 일어났을 때 이제 명성황후가 일제의 손에 의해 시해를 당하자 당시 동조했던 우범선을 일본까지 찾아가가지고 척살한 인물인데, 이분의 마지막 직업이 그 영화에서처럼, 영화에서는 그 대통령을 이제 염한 그 사람으로 나오잖아요. 유해진 씨가. 고영근이라는 인물로. 그 실제 그 고종과 민비, 명성황후의 그 홍릉을 지켰던, 마지막까지,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지켰던 인물이 바로 고영근 지사입니다. 수원에 안장됐다는, 이제 모셔줬다는 이야기를 듣고, 이야, 근처까지는 왔는데, 계명고등학교라는 곳이에요. 굉장히 안쪽에 있네요. 뭐 대중교통도 뭐 없고, 보시다시피 이렇게 산속입니다. 근데 이제 대략적인, 이제 무덤이 항상 그렇듯이 대략적인 위치만 알아요. 그래서 이 근방 계명고등학교 뒤쪽에 야산에 있다는 이야기만 듣고 왔는데, 아 일단 농지를 지나서 길이 없어요. 길이 이 야산으로 넘어드는 길이 건너는데, 어쨌든 가시덤불을 지나서 수로를 지나서 산 중턱까지 올라왔는데 요 너머에 있는 것 같은데, 아 이거 어디로 가? 역시나 이 지사들의, 그러니까 서운받지 못한 지사들의 무덤을 찾아다니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. 어려운 일. 이 너머에 있는 것 같은데, 일단은 여기를 일단 헤치고 나서,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아 방금 전에 가시덤불을 지나는 바람에 이거 쉽지가 않네요. 일단은 제가 도착 찾고 그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야산 중턱까지 오니까 눈앞에 무덤 한 기가 보이긴 해요. 근데 누구의 무덤인지는 일단 알 수가 없고, 아무런 표지석이 없네요. 비석도 없고. 그래서 그 이 무덤 뒤쪽으로 한번, 아따 힘드네 이제. 그 뒷길이 나 있으니까 올라가 보겠습니다. 제가 항상 무덤 찾아가는 길이, 김시현 지사 무덤도 그렇고 유시태 지사 무덤도 그렇고 이 의열단원들 무덤 찾아갈 때도 아 이게 만만치가 않았는데, 역시나 그 서운받지 못한 지사들의 무덤을 찾아가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. 이게 아 또 한계가 있네요. 이 눈앞에 한계가 있고 또 다른 무덤 한계가 지금 보이는데, 아 여기 같습니다. 아 여기 같네요. 아 맞네요. 맞네요. 여기네요. 고궁 영근 지묘라고 적혀 있네요. 여기입니다. 아이고. 아이고. 여기네요. 자, 인사 좀 올리고 술 한잔 올리고 그래서 다시 좀 말씀드릴게요. 영화 파묘에서 아, 유해진 씨가 연기했던 그 고영근 지사의 무덤입니다. 아, 서운받지 못했어요.